무진전자라는 회사 아닙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 알죠? 알죠. 세정장비하는 회사잖아요. 네. 웻장비라고 하죠. 웻장비. 웻을 네. 한글로는 어떻게 쓰입니까? 시우시죠. 웻장비. 네. WET 장비. WET. 웻장비 하이닉스랑 주로 많이 거래 했는데 네. 여기 지금 작년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작년이 아니고 올 초에 이제 뭐... 말이 있었는데 1월 26일 날 검찰 발표에서 네.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및 세정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무진전자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이 발표를 했어요. 네. 사실은 그 전년도부터 무진전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중국 업체랑 계속 거래한다. 거기뿐만 아니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어떤? 예를 들면 뭐 톱텍이라든지. 톱텍은 근데 이제 또 1심에서 무죄 또 법정에서 또 바뀌게 됐고. 근데 이제 지금 또 항소해서 다시 검찰청 한창 이제 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 지금 거는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를 한 상태죠. 구속해서 기소를 한 상태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지 이 죄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 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 막 그냥 중국 쪽으로 그냥 이쪽 얘기 막 국내에서 이제 검찰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SK하이닉스랑 공동 개발한 어떤 세정 장비를 중국에 갖다 팔려고 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어떤 장비에 대한 어떤 스펙이나 모델명도 알고 있지만 뭐 방송에 뭐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갖고 그것까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팔지 말라라고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는 얘기를 했고 또 근데도 불구하고 뭐 중국 가서 논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문제를 삼은 것 같고 그래서 구속 기소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또 일부 장비는 팔기도 했고 근데 그게 SK하이닉스랑 JD 조인트 디벨롭먼트 그 공동 개발한 장비가 무진 아니고 네네. 일반 장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미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는 얘기거든. 흔히 말하는 루비콘의 강을 건넜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회사 장비가 하이닉스 라인에 수백 굉장히 대가 많이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백 대가 깔려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그 장비 유지 보수도 해야 돼. 그 CS를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장 나면 조이고 기름도 그렇죠.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물량도 상당한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같이 공동 개발 오래 해왔기 때문에 신규로 공장 이렇게 짓고 할 때는 세정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세정 장비 무조건 필요하죠. 근데 양이 많아서 뭐. 양 아니 기존에 깔린 것도 많고 우리가 지금 공정에 만들어 그러니까 개발해 놓은 공정에 맞춰서 이 공정을 하려면 그 장비가 필요한데 대체가 안 된다. 당장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시간에 뭐 언젠가 대체할 수 있겠지만 당장 대체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군요. 테스하고 케이스텍에 네. 개발 과제를 준 것 같아요. 아, 그 두 회사에? 네, 이미 이제 작년부터 줬던 것 같은데, 지금 2000 공장 페이지 네. 1. M16 페이지 1. 페이지 1. 지금 한창 캐파 늘리고 있잖아요. 늘리고 있죠.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뚜껑을 연 공장에 뭐 그걸 대체하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또 무진 장비를 일부 받아올 수밖에 없는, 받아왔다고 저는 그러니까 발주를 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거래하기는 쉽지 않고. 뭐 쉽지 않고. 다른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무진전자가 이제 어떤 회사냐면, 삼성전자 부품 유통사업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네. 비상장사예요. 아.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창업주가 있고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이 뭐 유통을 하고 동생 쪽에서 이제 장비를 이제 했었는데 일종의 가족 회사 같은 거군요. 다 가족 회사죠.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가족 아닌데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가 물론 뭐. 이제 전문 경영인 계신 분도 계긴 한데 아 물론 있죠. 근데 이제 중견기업 네. 이 회사 매출이 꽤 돼요. 수천억 수준인데 뭐 찾아보면 나오시겠지만. 네네. 근데 이제 시름시름 어쨌든 계속 안 좋 장비 쪽은 지금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됐는데 검찰 발표 터지고 나서 저희 쪽에서 파악하기로는 SFA에서 아니 SFA가 SFA에서 인수타진을 많이 했던 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다른 부품 유통 사업이 견고하다 보니
아니다. 우리가 중국에라도 딴 나라에도라도 팔면서 팔겠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유통 사업도 뭐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기면서 회사가 조금 흔들렸군요. 지금도 이미 어려운 많이 어려운 상태이죠. 그래서 SFA가 거기 이제 부회장이 최근에 뭐 뉴스에도 많이 회자된 분이시죠. 그 연예인한테 뭐 차 사왔다고 예.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 골드 컨택 하듯이 자꾸 예. 연락해갖고 이제 우리한테 팔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처음에는 팔라고 해도 안 팝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팔아볼까? 뭐 이제 근데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해서 바로 딜이 뭐 시작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딜이 이루어지기가 사실은 어려운 왜냐면 우리가 동네 시장 가서 배추 한 포기 살려고 그래도 흥정하지 않습니까? 네, 뭐 100원 깎아달라, 네. 500원 깎아달라, 많이 살 테니까 좀 깎아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서로 가격이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죠. 못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관건은 하이닉스가 그걸 안 사주면 그러게요. 최종 소비자인 뭐 고객사죠. 고객사인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솔벤더에서 여러 이제 조달처를 바꾼다고 하니까. 근데 조달처 바꾼다고 해도 이미 많이 깔려 있고 업력이라는 게 있고 경험도 그렇죠. 있고, 경험이 있죠. 그리고 역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뭐 제가 하이닉스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잘 공급받고 있으면 네. 그냥 문제 없이 그냥 쭉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꾸는 경우는 되게 사고가 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큰 사고가 있을 때 보통 이게 바꾸죠. 바꾸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또 아는 회사인데 브룩스 오토메이션 뭐 이런 데서 네. 뭐 이제 뭐 라운테크 뭐 어쨌든 그 뭔가 이제 공정에서 문제가 네. 있을 때 일부가 이렇게 대체되고 하는 부분들이 또 생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SFA 입장에서는 그 집이 또 삼성이랑 굉장히 끈끈하죠. 한 것도 있지만 사업을 위해서라면 SK랑도 좀 거래를 터놓는 게 되게 좋고 무진이라는 회사 장비 사업군을 인수해 와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SFA가 주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회사의 전체 매출이 연결 기준으로 한 1조 6천, 7천억 정도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늘 항상 주가가 뭐 4만 원대 초반대에 묶여있다는 내부의 어떤 그 한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적정 주가라는 게 저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그게 어떤 그것도 사려고 하는 사람 많으면 올라가고 그렇죠. 뭐 그런 사람 없으면 계속 횡보하거나 팔려고 하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적정 주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증권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나는 왜 그런가 한번 고민해 보면 디스플레이 쪽에 너무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었지 않냐 과거에는 근데 지금 최근에는 배터리 쪽도 뭐 이렇게 막 준비를 엄청 하고 있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전체 매출 기준은 아니고요. 네. 이제 수주 잔고 기준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배터리 반도체가 디스플레이 어떤 수주 잔고를 넘어섰다는 게 회사 측이 매우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류 쪽도 지금 다른 산업군으로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도 지금 뭐 최근에 뭐 이제 이마트24의 물류센터에 넣었다는 것도 본인들이 굉장히 좀 어필을 많이 하고 싶어 했고. 사실 뭐 딴에서는 지금 쿠팡 이런 쪽이랑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도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좀 뭐 좋은 이제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반도체 전공정 장비 사업을 가져온다 하면 또 얘기가 확 달라지죠. 얘기가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네, 회사의 어떤 밸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럼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만 이제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중요한 인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둘이 이제 가격 협상도 잘 돼야 되지만 결국은 사줄 사람이 그래도 안 살 거야 뭐라든지 뭐 약간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치국을 마시기엔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거기도 교감이 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거 네. 안 하겠다 하고 만약에 안 하겠다라고 하면 또 그래도 SFA가 자금력이 있으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사올지는 모르겠어요. 갖고 와가지고 SFA 안에 붙일지 뭐 별도 회사를 뭐 만들어서 할지는 뭐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이닉스에서 뭐 안 사
줄 것 같으면 또 거기도 다른 나라를 알아봐야 되니까.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럼 뭐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펼쳐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전해드리려고 오늘 짧게 영상을 드립니다. 확정 사안은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차피 탑 레벨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전화를 통해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본다고 해서 얘기해 줄 때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잔잔히 좀 더 추적해 보고, 조금 더 확정된 사안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먼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배터리 쪽은 지금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거죠? 아, 잘 되고 있죠. 특히 여기도 최근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SFA가 남들은 이제 뭐 경쟁사들은 뭐 특히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배터리 조립 공정 장비 많이 진출을 해 있거든요. 네. 근데 마진이 박해요.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스마트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대 요소 중에 하나가 분리막이잖아요. 분리막을 만드는 장비들은 거의 대부분 국산화가 안 돼 있고 일본 업체 수입 의존도가 거의 높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LG 화학도 분리막 사업을 LG 전자로부터 이제 5천억 넘게 주고 이관을 받았고 SK 이노베이션도 미국에다가 분리막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 국산화가 덜 돼 있는 이런 뭐 배터리 핵심 소재 장비 쪽도 굉장히 좀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무진전자 네.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매출도 계속 줄고 있어요. 2018년도에 5천억 뭐 이렇게 매출을 네. 했던 회사인데 재작년에 4,200억 2019년에 그리고 작년에 3,500억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거든요. 뭐 매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떨어지고 있고 이익은 계속 내고 있긴 한데 작년에 이익 규모도 엄청 많이 줄었고 최근에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그 용인에 또 R&D 센터 건물 연구소 네네. 건물도 뭐 하이닉스랑 거래하는 오링하는 회사 있는데 아 오링이요? MN이라는 회사가 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팔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건물도 팔고 내년에 MN이라는 회사는 그 회사로 그 건물로 이제 입주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조금 더 확인되는 대로 명확하게 기사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